안녕하세요. 오늘 눈 왔어요. 오늘 되게 특별한 손님 또 만나러 가요. 이분은 되게 위대하신 분이에요. 위대하신 분이고 제가 너무너무 팬이어가지고 주변 분들께 부탁해서 한 번 만났고 두 번 만났고 해서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조금 그래도 친해진 그런 대단한 분이세요.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다들 우와 하실 거예요. 예전에 미국에서 선수 생활하고 힘들 때 어느 날 이제 TV에서 그분의 약간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게 나왔었어요. 14살 때부터 가수가 돼서 우리나라 온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되게 놀라게 했던 그런 소녀 가수였죠.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그때 그 영상을 접했을 때가 저는 이미 성인이 되었을 때인데 그 언니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뭉클했어요. 아, 이분도 한국이 아닌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다른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외롭고 힘들었던 점이 분명히 있었겠구나.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뭉클한 마음도 들었고 팬으로서 그런 마음 알아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. 그래서 대단했어요. 에이, 춤도 잘 추시고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팬심이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 제가 성공하고 더 막 우승도 하고 더 유명해져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부탁해서 식사 자리를 했거든요. 근데 그때도 되게 어색했어요. 너무 좋은데 원체 표현력이 약해가지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그 이후로 저한테 또 골프를 조금 배우셨고 저랑 골프도 치러 코스에 나갔었고 얼마 전에 이제 오랜만에 연락을 하다가 언니가 저에게 SOS를 치셨어요. 요즘에 골프가 좀 잘 안 되신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언니 뵙고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 골프 스윙 좀 봐드리고 도움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운전해서 언니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.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제 원래 톤보다 약간 하이로 올라간 것 같아요. 기분이 좋은가 봐. 설레요. 언니가 빨리 더 골프의 재미를 느끼고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. 이 장소가 편하지 않아요? 나 지금 골프 채만 봐도 떨려. 아 진짜요? 나 얼마 전에 바꿨는데 또 바꿨어요? 괜히 바꾼 거 같아. 안 돼요? 잘? 안 돼. 항상 좋은 거 쓰셨던 거 같은데. 장비 빨이 아니더라고. 나 아이언으로 100m 좀 가게 해줘. 100m요? 안 가. 언니 저도 110m 못 쳐요. 왜? 아 몇 번으로? 피칭? 아니 그냥 7번 지금 이게 스펙이 좀 적혀있질 않아가지고 한번 쳐보세요. 7번 거 가면 아니죠? 그냥 테스트 그냥 진짜로 이게 무거워서 지금 약간 백수인데? 나인 괜찮아. 난 가슴이 괜찮아. 우선은 몸 푸실 때까지 꺼주세요. 이제 7번 이제 들어갈 거예요. 7번 100m 가냐 안 가냐? 100m, 원래 100m 쳤어요? 어, 7번. 원래? 안 되면 뭐 만들어야죠. 이게 긴 채일수록 훨씬 더 힘들어요. 스윙을 고치기라는 거. 더 길어지는 채를 치실 때는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. 예를 들어 선수들도 머슬 메모리라는 게 있잖아요. 당연히 몸을 쓰실 게 아니잖아. 예를 들어 내기구대는 이렇게 가니까 아 이렇게 좀 들어야지 요만큼 조금 해서는 되지 않아요. 완전히 해주셔야 돼요. 긴 채일수록 더 과하게? 과하게. 우리 여기에서 공 몇 개 치기 전에 지금 스탠스 되게 좋아요. 아까보다 오픈 스탠스도 덜 쓰고 예, 이렇게. 지금 너무 좋아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바로
저 뒤에서. 네. 옆에서 한번 볼게요. 그런 것 같진 않은데? 백스윙 진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. 지금도 조금은 아웃으로 나왔어요. 백스윙 좋고. 네. 지금 약간 밑에 맞아서 좀 살 맞았어요. 재밌어요? 나 120 나가는 체가 없어. 근데 왜 한국 파스는 120m가 있어? 지금도 소리는 좋았던 것 같아. 하나만 세게 쳐볼까요? 거리 욕심 나기 싫어. 빵! 와, 생크! 이렇게 뭔가 세게 치려 그러면 손이 더 나가잖아. 아, 살살했고요. 저 같지 않아? 응? 그러니까 느낌에 골반이 다 같이 따라오지 마시고요. 뭐 조금만 한 박자 늦춰주는 느낌. 그렇죠. 아~ 그렇죠. 지금 같이 이렇게 치면은 좋을 것 같은데. 네. 따라오는 건 잘해. 근데 이게 이 방을 나가는 순간 다 없어지는 게 문제야. 오. 잘 맞았어요? 티 봤어요? 아, 티가 위로 튀긴 했는데 55m 대박. 지금 잘 맞았어요. 우와, 나 근데 티가 나 때릴 뻔했어. 아, 티가 위로 올라가서. 이 골반 하는 게 진짜 좋아졌어요. 그래? 내가 처음 했을 때 백스윙 앞으로 머리 나가고 최악이다. 다리 엄청 이렇게 벌어지잖아요. 머리도 보세요. 머리도 아까 이만큼 들었을 때 이미 언니 요 앞까지 왔었어요. 우와. 골반 맛있죠? 오. 골반이 훨씬 더 늦게 내려오니까 손이 조금 그래도 가까이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아까 이거 했었잖아요. 얘도 좋은 게 뭐냐면 이걸로 충분히 돼요. 언니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얘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얘를 좀 계속 유지하는 느낌이에요. 팔이 그냥 밑으로 근데 난 아직 이 골반 살아있어요. 아, 봐봐. 잡혀있거든요, 골반. 골반을 이렇게 해서 같이 오지 마시고 그냥 골반을 좀 연습생 할 때라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팔이 좀 먼저 내려가는 이런 느낌으로 내는.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. 백스윙에서 왼팔을 떨어뜨려서 일자로 반대로 반대손으로 오른손을 잡고 왼팔만 떨어뜨려. 네, 그런 느낌. 왼팔이 그냥 그렇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. 아, 네. 나 왜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 헷갈리는데? 순간 헷갈렸어. 네. 백스윙도 좋았고. 좀 쉬었다 할까요? 네. 지금 몇 개 치고.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직접 또 몸을 보시면 내가 진짜 이렇게 치는구나라는 걸 보니까 여기서. 봐봐, 바닥을 보고 있잖아. 네. 이 손이 이 위치면요, 체가요 여기 있어야 돼요. 손이 여기 있으면 체가 여기까지 있어야 올라와 줘야 되는데 네, 여기 비교. 그렇죠. 괜찮아요. 지금도 괜찮았어요. 그렇죠. 하나, 네. 백스윙도 좋아졌어요. 그냥 이런 것 좀 엄청 그래서. 우와, 똑바로 간다. 네, 그래서 양쪽 허벅지가 끝에서 붙을 거예요. 이런 느낌. 이 상태에서 오른쪽 떨어진 거 맞죠? 그럼 여기 다 같이 이렇게 해야지. 네, 그래야 뒤에서 치기가 편하죠. 네. 네. 그 백스윙이 머리 많이 좋아졌어요, 진짜. 그래? 나 지금 너무 잘 맞았다. 그래? 네. 지금도 괜찮은데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, 지금. 네. 무릎 조금만 뺄게요. 네. 네, 지금 백스윙 좋았어요. 전을 조금 더. 네, 각도 세우고, 어데스 좋아요. 네. 오, 잘 맞았어요. 잘 맞았죠? 오, 대박. 잘 맞았어요. 오, 우와. 신기하다. 지금도 괜찮아요. 약간 우측 갔을 것 같은데. 우측 갔을 것 같아. 근데 맞는 건 괜찮았어요. 체 문제가 아니네. 체 문제.